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몇 번이냐 하게 되면 아까 36번이죠? 36번 뭐에 대한 토지등에 대한 설명 좀 잘못된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 뭐예요? 1번에 작년 답이죠, 이게.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등 시기는 언제냐면 공사가 준공할 때예요. 착수할 때 틀린 말이에요. 공사가 준공할 때 단지. 그다음에 중요한 2번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환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무슨 사업? 도시 개발 사업지역이에요, 사업지역. 이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뭐예요? 사업지역에서. 자, 뭐가? 내가 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게 되면 뭐예요? 자, 착수 신고. 완료 신고 있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뭐가 생겨요, 이제? 아,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전답이 다 뭐예요? 대가 되니까. 아, 토지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등이 생기면 이 신고나 신청은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소관청 해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시 도지사한테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항상 소관청 해요. 근데 신고하는 곳은 뭐예요? 신고하는 곳은 뭐가 있어요? 날짜가 있어요. 날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며칠이냐? 며칠 이내 하라는 얘기니까 15일 이내 해요. 15일 이내. 며칠 이내 한다고? 15일 이내 한다. 이제 그런 얘기 15일. 그러면 자 그러면 소관청에 하는 게 시도지사하면 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등 하는데 분명히 뭐예요? 개발사업적이니까 이 토지등 신청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만 해요. 만약에 누가 한다 그러면 소관청이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사업 시행자만 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방금 여기 문제에서 봤지만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등 시기가 언제냐 지적공부 정리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뭐예요? 착수가 아니라 뭐라고? 공사 완료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공사 완료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예, 여기 예외가 생긴다 예외가. 그 예외가 생긴다는 게이 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뭐가 있으면 파산 있죠 파산. 예, 파산하게 되면 뭐예요? 회사 망하니까 도망다니 바쁘니까 누가 시공보증자하고 시공보증자나 누가 해준다는 얘기니까 입주예정자가 해준다는 얘기 입주예정자 얘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뭐할때 신고할 때 뭐예요? 신고할 때는 자 뭐가 환지를 수반하죠 환지 무슨 단어나 환지를 수반하게 되면 완료 신고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 이동에 대한 뭐예요? 토지 이동에 대한 신청을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이거.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거예요. 답으로.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환지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완료 신고만 하면 되는데 동시에 토지 이동 신청까지 한다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환지 나오면 그냥 완료 신고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환지는 완료 신고. 그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사업 시행자의 대인청 있죠? 토지 소유자가 바쁘시니까 우리 법에서 뭐예요? 법에서 대신해 주는 사람 이 대의로 대신해 주는 사람을 몇 개를 네 개를 만들었어요. 네 개를 그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사학도 철천제 고유수 있죠? 이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대신한다 했죠. 그래. 자, 국가가 뭐예요? 국가나, 자, 국가기관이나 국가나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있죠?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뭐한 토지? 취득한 토지는, 지금 뭐예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는 그 땅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그랬으니까 세종시가 토지를 취득하면 세종시장이 땅을 관리하니까 그 뭐예요? 자, 기관이나 뭐예요? 장이 뭐할수 있다는 게 기관 또는 뭐예요? 또는 이 장이 뭐할수 있다는 게 장이 대신 신청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종시가 어디 종천동 외곽 소담동 외곽의 토지를 뭐예요? 취득했는데 그 토지가 전이야. 거기다 뭐예요? 어르신들 복지관을 정하고 대가 됐다면 그 땅을 세종시장이 관리를 하니까 그 세종시장이 대신 신청하라. 세종시 대신 시장이 토지도 신청을. 그다음에 자, 거기 뭐예요?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있죠? 자, 이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 자, 누구 사업시행자 있죠? 사업시행자 또는, 예, 관리인이 없다면, 예, 공인자격 선임만 있죠? 공인자격 선임은 대표자가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자가. 대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무슨 주택부지에 대해서? 공동주택부지가 그렇다. 그니까.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 있죠? 딱몇 군데가, 몇 개가 있어요, 이거. 딱네 개만 있어요. 대의를 신청하는 거. 그래서 방금 공동주택부지 몇 번에 자 여기 동그라미 3번은 당연히 뭐고 그 사업시행자 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에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 소유이 이종 신청을 가능하다 그랬는데, 자, 하여튼 기술이 잘못된 것은 2번이라 했죠? 2번이다. 자, 노기쌤. 그 37번 보시면, 방금 저기 설명한 대로, 이게 이제, 올해 감정평가사 얘긴데,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우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의로 할수 있는 게 아니, 자, 해당하지 않는 거 보게 되면, 뭐하고 이거. 1번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 대신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뭐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는 누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여요. 자, 대신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다음 거기에 그 동그라미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해당 지방지적위원회 말도 안 되지 만들어낸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2번에 2번은 뭐예요? 뭐 해설을 물어보라는 얘기니까 1번을 보라는 1번을. 그래서 국가는 그 행정기관이지만 2번은 뭐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 자, 3번은 주택법에 대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예요? 관리인이나 해당 사업 시행자. 그래서 관리인이 없다면 공인인자 등소유만 대표자고. 4번은 채권자 대인청 있죠? 그다음에 5번은 뭐예요? 자, 5번은 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학교로 되는 토지 있죠? 학교로 되는 토지. 그 사업 시행자가 이 1번 이거예요, 지금. 자, 여기 뭐예요? 이게 학자가 학교가 되는 토지. 도로가 되는 토지.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예, 민사고를 횡성, 자, 강원도 뭐라고? 횡성군의 그땅 위에, 임야에다가, 옛날에 파스텔 위에 시장이 민사고 줬어, 민사고. 그 민사고 짓기 전에는 이 땅이 뭐였어요? 임야였죠? 근데 민사고를 지니까 이게 뭐가 된 건지. 학교용지가 됐겠지. 예? 뭐가 됐다고? 이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는 재벌 사장님이, 자, 횡성군청이 어딘지 모르고 거기 가서 맨날 뭐해. 나, 내땅 학교용지가 됐다고 그 사람이 신청할 것 같아요. 건물 진 사람이 가서 해야 돼. 그 건물 진 사람이 가서 하라는 게 대신 가서 사업시행자죠. 이거를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지금 그것도 지금 몇 월달인데? 9월 달인데, 그죠? 하여튼 제발 저 세종시 호수에서 만나지는 마시고, 그 호수 좀 깊죠, 그래도? 안 깊어요? 그 1m도 안 돼요? 가운데는 없죠, 그래도. 그렇죠? 근데 죽을 빠져 죽을 수 있죠. 내 얘기 그 얘기 죽지는 말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 그 얘기 하는 거죠. 이게 이해는 되지 무슨 말이지? 그래요. 이제 이게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답으로 이제 시설적없이 여기 답으로 갑자기 여기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무슨 지방지적위원회가 왜 들어가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38번 문제는 뭐예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정정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뭐가 자, 이 뭐가 빠졌냐면 직권이란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다고? 공간 뭐야 이거? 무슨 정사가 왜 나와 여기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제 축약을 해서 공간정보법 자, 공간정보법에서 측량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거 직권이란 말 하나 집어넣으세요. 뭘 들으라고 직권이란 말을 집어넣으세요. 자, 직권 정정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직권 정정할 수 없는 거, 직권 정정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 1번 지적 측량 적부 인사에 대한 중앙지정의 의결서 4번을 받을 때는 잘못됐다고 뭐예요? 결과가 오게 되면 뭐할수 있어요? 정정할 수 있죠? 근데 2번이 왜 답이냐면 잘 보세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 및 경계 위치가 잘못됐어. 그러면 자, 뭐만 우리가 보통 거예요.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것은 직권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면적과 경계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면적에 뭐가 있다는 얘기, 증감이 있다는 얘기. 표현을 잘 보라는 얘기, 표현을.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법에서는 직권으로 정교하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다. 경계 위치만. 근데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도면에 어떤 하나의 필지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이 등록된 이 토지가 뭐예요? 위치가 뭐예요? 위치가 잘못돼서 위치가 뭐예요? 위치를 옮겼는데 이 위치가 옮겼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경계만 위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무엇도 면적도 위치가 잘못됐다면 면적의 증감이 있는 거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표현을 잘 보라는 게. 그러면 이거는 직권하면 안 되고 누가 해야 돼? 신청해야 된다는 게 신청. 그래서 그 38번 문제를 뭐라고 여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무슨 단어를 집어넣는 얘기니까 직권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야지 더 문제를 뭐예요? 효율적으로 풀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죠? 그거 보자는 게 그거. 이 38번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보자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보질 못했으니까 잘. 그다음 39번 문제 다음 중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거기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신규등록 동그라미 치고, 신규등록,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자 동그라미 치고, 신규등록 소유자는 뭐라고? 소관청. 신규등록 소유자는 누구? 소관청이다.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그 다음에, 자, 방금 2번에 그 있죠? 아까 38번에 2번에 해설, 39번에 2번 써 있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증감 없이, 응? 자, 뭐만, 경계의 위치만 잘못, 이렇게 나와야지, 법에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 뭐예요? 어떤 또, 자, 또, 지 마른한테 조토지고 문제 낸다고? 창작을 했다는 게 뭐라고 창작했다고? 경계만 위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면적도 잘못됐다. 하기는 면적이 증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경계 위치만 잘못됐으면 직권으로 조사 진행할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이 39번의 2번하고 38번의 2번의 표현을 잘 비교해보고 이해해두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소유자 신청에서 정정으로 인해 인접 경계가 변경됐죠? 그러면 우리가 인접 이 경계는 토지와 토지사의 경계는 하나니까 인접 경계에 변경이 생기면 면적이 증감이 있다. 이게 면적이 증감이. 에? 뭐라고 표현되면 인접 경계가 변경이 생기면 자, 뭐가 있다고?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이 소유권자가 신청하는데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게. 그 다음에 4번에 지적 공부의 등록상의 잘못이 있어서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자, 정정 신청하고자 할때 소유자는 등록상 이 경계와 면적을 뭐예요? 등록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뭐해서 측량해서 고친 성과들을 뭐하라는 게 이거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4번이 틀렸다니까. 내지 말라 그러면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쓰죠? 제출해야 된다. 뭐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이 경계와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고치는 측량을 해서 이것도 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과들을 유일하게 뭐예요? 측량 성과도 있죠? 이런 측량, 이 측량 성과들을 제출하는 것은, 뭐만, 이 면적이 뭐예요? 경계 면적이 변경이 생겼을 때, 이때만 내고, 나머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이나 분할 합병 있죠? 그런 건 성과도 낼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자,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그 지역에 뭐예요?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했어요. 왜 개발사업적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이 생겨서 소관청에 신청할 때그 지적확정을 측량한 그 측량 성과들을 제출해야 하네요. 그래 안 해. 뭐만 한다고? 요 등록상 요것만 낸다고. 다른 성과도 절대 안 내. 뭐만 낸다고?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만 제출한다는 거죠. 우리 시험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얼떨결에 대답한 거죠 지금? 에? 얼떨결에 올해 운때가 맞는 것 같아. 올해 운때가. 올해는 절대 점쟁이한테 안 가봐도 돼. 올해 운때가 맞아. 맞으니까. 괜히 가갖고 뭐 올해 학교 갖고 그런 거 부적이니 그런 거 필요 없어. 올해 그냥 운때가 맞아. 응? 꼭갈 필요 없어. 올해 운때가 맞는 것 같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해도 그게 맞는데. 자, 그래서 거기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5번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 등록상 정정할 때그 정정사항이 뭐에 관한 사항이라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 동그라미 소유권에.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등기부가 관한 사항이죠. 근데 이제 5번을 틀리게 하려면 그 소유자를 뭐라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일 때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등기부가 관한 사항이죠. 자, 그다음에 그 40번 보시면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관서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정리할 때 소유자한테 저 지적 정리를 통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촉탁이나 뭐예요? 통제하는 것은 토지 표시 사항만 통제해주고 촉탁하는 거지. 소유권을 알려줄 필요 없어요. 본인이 등기해놓고 본인이 알고 있는데 뭘 알려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항상 통제하고 촉탁은 무슨 사항만? 토지 표시 사항. 지번지목 경계면적 좌표가 바뀐 걸 보내주는 것이다. 그다음, 자 토지가 바다가 됐죠? 바다가 된 토지에서 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뭐라고? 직권으로 뭐예요? 자, 공부를 말소할 때는 소유자한테 뭐예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3번에, 소관청이 등록 전환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렇게 나오죠? 자, 의미를 이해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표제부, 갑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는 하나 있고, 대장이 있단. 그러면, 이 대장의 소유권자가 갑인데, 이 소유권자 1번에서 누가 1번 소유권자 갑이란 거죠. 여기 답이에요. 자,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답으로 돼 있단. 근데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 답에다가 뭐예요? 집을 줬어. 그럼 우리가 집을 짓고 몰래 이제 9월 달에, 올해 세금 내죠? 우리 지금 9월 달에 세금 내야 되죠? 이 9월 달에 세금을 뭐예요? 갑은 이 답으로 내려고 가만히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목이 바뀌었는데도 신청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종시에서는 자기 관내 토지에 대해서 뭐가 됐는지, 달라졌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상황을 조사하는 뭘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공무원이 뭐예요? 담당 공무원이 자, 뭐예요? 자, 자기네 무슨 종촌동, 소담동 이렇게 쭉 뭐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사하죠? 장부도 보니까 장부에는 뭐라고 답인데, 공무원 눈에는 뭐가 보이고? 집 보이죠? 그래, 권리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소관청이 뭐라고? 대라고 이렇게 뭐예요? 대라고 정리해놓고, 우리 대로 바뀌었으니까, 촉탁을 해요.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럼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 촉탁해서, 등기관이 뭐라고? 2번에서 뭐로 바꾸면 이제 대로 바뀌죠? 그럼 등기완료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뭐라고?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일 때는, 변경기가 필요한 경우 있죠?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다. 변경 등기가. 이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뭐예요? 필요한 이 경우는 뭐예요? 경우는 자, 등기소에서 보내는 뭐라고?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이 접수받은 날부터 며칠이라는 게 있고 이게 15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와 올해 시험 문제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접수가 나오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에 접수하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접수한 날 이게 틀린 말이 아니게요. 항상 접수 나오면 왼쪽에 뭐라고? 등기소에서 보낸 완료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15일이에요. 그러면 왜 15일이냐면 날짜를 가만히 접수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이게 1, 이게 10이야. 응?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섯이야. 그래서 15일이야. 응? 오케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런데 변경기가 필요 없다는 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대라고 뭐한 날부터 대라고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면 이 녹이면 이게 7일이라고. 응? 이걸 만약에 틀리면 호수에서 만나야 돼. 응? 이건 호수에서 만나는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접수라는 단어가 보면 항상 왼쪽에는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다. 근데 4번은 뭐예요? 4번은 변경기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거기 뭐예요? 그세 번째 줄에 등록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등록 동그라미 치고 등록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며칠이라고? 7일이다. 등록 7일이다. 등록 7일이다. 그 다음에 5번에 소관청의 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 공부의 정리 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고서를 알수 없을 때는 못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간신문이나 해당 그 시군구 동그라미 치고 그 시군구예요. 시도가 아니라니까 항상 시군구예요. 하여튼 시도.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시도만 나오면 그냥 반지축척이 아니면 시군구라고 생각하면 돼. 뭐가 아니면 반지축척 아니면 뭐예요? 시군구야. 반지축척 아니면 시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더 빨라. 자, 그 다음에 42번은 뭐예요? 촉탁 얘기인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 바뀌면 2번 뭐예요? 이렇게 을로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줍니다. 그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면 등기 완료 통지를 받고 소유권을 정리해서 이렇게 일치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토지 표시가 바뀌면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하라고 표제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라고 촉탁을 해. 항상 이 지적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촉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제부 고치는 촉탁이야. 그 표제부 부동산 표시 변경 촉탁하는데 항상 시험 문제는 촉탁 아닌 거 나오게 되면 항상 답은 뭐예요? 딱세 가지야. 자, 첫 번째 답이 뭐예요? 자, 85%짜리 신규 등록이야.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칠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10%짜리 답이, 10%짜리 답이 그게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로에 의한 뭐예요? 소유자 정리야. 왜? 소유자 정리를 촉탁한다는 말 자체가 맞질 않아. 소유권 정리를 촉탁한다는 건 촉탁은 표제부 고치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뭐예요? 촉탁하냐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해. 당연히 바뀐 거니까. 촉탁 사이가 아닌 거두 개라도 꼭 외워라, 두 개라도. 그래서 어디에, 자, 동그라미 41번에 필요가 없는 곳은
4번에 뭐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뭐라고 소유권 정리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촉탁사유가 아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 거기 42번에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번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치고 이 소유권에 관한 뭐예요? 이 소유권에 관한 변경 사항은 등기부 갖고 하는 거예요. 등기부. 그다음에 이번에 소관청은 지번 변경할 때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이 경우 이미 작성한 공부를 정리할 수 없을 때는 새로이 작성하고 바꾸. 그다음에 3번에 토지 이동의 경우에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동을 조사 측량해서 공부를 등록 정리할 때는 지적 소관청은 당의 소유자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랬죠? 그다음에 4번은 뭐예요? 자, 변경된 게 필요 없으니까 등록 7일이고. 5번에 그랬어요. 그래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예요. 시군구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군구 같은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니까 무조건 시도 나오면 반지 축소 아니면 시군구야.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냐? 공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든가 게시판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 공보는 뭐예요? 통지할 때 공보고 게시판은 뭐예요? 이거 복구할 때 게시판 나와. 그 항상 뒤가 기억이야. 그러니까 시군 구해야 돼. 구 이게 구 구. 이게 구 게시판이야. 도가 나오면 맞추도 안 하고 그거. 그게 아마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외워 그냥 뭐라고. 무조건 시도 나오면 반지 축소 아니면 시군구라고 외우든가. 아니면 게시판이나 공보 나오면 기억이니까 꼭 끝에도 뭐로 끝나야 돼 이거. 구로 끝나야 돼. 구로 기억으로. 기억으로. 자, 넘기세요. 자, 43번은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걸 했어요. 측량은 뭐하고 뭐하고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을 뭐 한다는 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지적 측량 방법은 평판, 이 평판으로 시작해서 7개예요. 평판, 전자평판 2, 경위 3, 전파기 4, 또는이란 그 개념 빼고. 자, 광파기 5, 사진 6, 위성 7 있죠? 측량은 측량, 치읓이니까 7개예요. 방법이. 항상 평판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위성으로 끝나. 평판에서 위성으로. 그다음에 측량 기간은 4일이고 뭐예요? 검사 기간은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는 4니까 4일이야. 검사 4일. 그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하죠? 기준점. 그러니까 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는 지적 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다 설치해 놨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 기준점이 뭐예요? 유실됐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 비만이 오고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수십만 개에 이 기준점이 뭐 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예요? 가상원점 자 38도 선과 125도, 127도, 129도 가상원점 있죠? 이 가상원점에 설치되는 뭐예요? 산에는 돌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는 뭘? 자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뭐예요? 뭐하고 뭐 섞은 거? 자이 철하고 뭘 섞어서 구리를 섞어서 주석을 섞어서 청동 있죠? 구리, 자, 구리하고 주석을 청동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게 뭐예요? 지적 뭐라고? 지적 도건점에 설치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기준점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유실됐으면 다시 이걸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다시 만드는데, 만약에 뭐예요? 21개를 만든다 치게 되면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 걸려요, 이거. 4일이 걸리고. 초과는 뭐예요? 한 점에서 4점마다. 몇 점마다? 4점마다 뭐예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죠? 그럼 21개는 뭐예요? 19개니까. 당연히 몇 개? 자, 두개더 있어야 되죠? 자, 하여튼, 4점마다 1일이니까. 두 개는 뭐예요? 그럼 1일이죠, 이게. 총 6일이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법에 정해놨는데, 이렇게 법에 정해놨는데, 5번처럼. 자, 뭐예요?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하고 뭐 합의를 해, 합의. 뭘 한다는 얘기예요? 합의를 한다, 합의. 그 합의를 하게 되면, 곱하기,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야. 만약에 합의했는데, 며칠 20일로 합의했다. 우리가 3년 전에 나온 게 40일이죠? 4일은 4하니까 뭐예요? 자, 3년 전에 30일이고, 이게 10일이고, 10일. 4분의 3, 4분의 1. 4분의 3, 4분의 1. 자, 4분의 3과 4분의 1이니까, 자, 뭐라, 왜 틀린 거니까?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래, 우리가 어떤 의결이나 이런 거는 뭐예요? 3분의 1 이렇게 하지만, 항상 뭐예요? 측량은 땅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야? 땅을 그리려면 땅을 원으로 그려요? 삼각형 그려요? 사각형 그려요? 그렇게 그래서 4야. 그래서 4분의 4분의 4. 그래서 4분의 3. 항상 분모가 그래서 밑에니까 그냥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5번이 답이다. 그다음에 44번의 측량에 대해서 옳은 거 그랬는데, 자, 일단 1번은
자, 측량 방법은 뭐예요? 측량 방법은 맨 앞에 뭐로 시작한다 했어요? 평판 시작하죠? 맨 끝에 뭐로 끝나요? 그래, 위승이 아니잖아. 그게 수준이잖아. 이게 수준에 맞는 문제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수준이 들어가서 틀렸다. 수준 측량은 레벨 측량이라 해서 건물 공사할 때 쓰는, 아, 그 건축가, 건축적이면 공법을 유난히 잘할 것 같은데? 공법 잘할 거 아니야, 지금. 용어들이 많이 적이 돼갖고. 그죠? 그래. 그런 또 저기가 있네. 그 수준 측량이 뭔지 알죠? 토목이지. 토목과 저기지. 그래도, 아, 건축, 아, 그렇지. 내 친구가 토목과 나왔는데, 걔는 그, 걔는 저기, 저런 거지. 결항, 바닷가 같은 데 보게 되면, 이게 꾸불꾸불하다니까. 그 토목해갖고, 결항 전설해갖고, 저기 하는 거, 그런 거 저기 하는 거 같더라고. 아니, 근데 그래도 건축이니까, 건축법은 그래도 건축가 되니까 건축법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약간 배우지 않아요? 배우죠? 그래.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니, 어떤 주부님은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아버지가 건설업 그 십장이야. 오야지라 그러지, 보통. 그 맨날 그 아버지 따르면서 그 한밭집에서 밥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야. 유난히 잘해, 공부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여튼, 그렇다고 뭐예요? 그렇다고, 내가 한 번도 뭐예요? 무슨 공법이나 이런 걸 모른다고 해갖고 떨어지는 건 아니야. 과라고 넘긴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과라고. 하여튼, 하여튼 50점 맞아야 돼. 자, 그러면, 1번은 수준은 레벨 측량이라 그래서, 건설공사하는 데 필요한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소유자 이해관계, 자, 이해관계는 검사 측량을 제외하고,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행자 또는 자 누가 소관청에 해당 측량을 의뢰한다 써 있죠? 2번이 왜 틀렸어요? 그래, 수행자한테만 해. 절대. 자, 소관청에 의뢰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의뢰하지 못하는 측량은 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을 의뢰하지 못해요. 왜? 검사 측량은 당연히 뭐예요? 이것은 또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야. 아, 수행자가 측량해놓고 또 검사까지 하면 고양이 뭐예요? 고양이 앞에 생선 주는 거지. 그다음에 자, 거기 3번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경우에 이 소유되는 비용을 뭐예요? 소유자한테 뭐예요? 징수합니다. 그 날짜가 30일이에요.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 날짜 하나 맞는데 이 3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세금이란 말이 어딨어? 지방세요? 아, 지방세 체납 처분이었는데 지방세 때문에 틀렸다고? 아니, 지방세는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라, 저기 방금 보세요, 거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는 경우에, 조사 측량을 하잖아. 측량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한테 징수하며, 지적공부의 정리한 납부도 30일 이내에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놨잖아요. 아, 측량해놓고 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지. 측량 수수료지. 무슨 수수료? 측량 수수료가 비싸지. 공부정리 수수료는 몇천 분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측량수수료, 측량. 그건 안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니까. 만약에, 자, 1필지 토지 일부에, 자, 이런 식으로 1필지 토지 일부에 누가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일부에다 집을 줬어. 그러면 1필지 토지 일부가 뭐 용도가 바뀌니까 이거 분할해야 되지. 왜? 안 하면 이 사람은 이땅 전부 다 이걸 뭐야. 전이란 땅 전부를 모르내니까 세금을. 초래내겠지. 그러니까 이거 분할하라는 얘기야, 이거. 60일의 의무를 줘지지. 그거 안 한다는 얘기야. 누가 해야 되니까. 소관청이 직권하겠지. 그 측량 비용을 얘한테 거둬야 된다는 얘기야, 얘한테.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야. 얘한테 거둬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그 측량 비용을 뭐예요? 돈을 안 내면 당연히 이제 그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그 이 사람 요 부동산 요 토지에 뭐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압류 등기 들어가겠다. 그런 개념이 압류. 그 얘기죠. 그럼 만약에 토지가 바다가 됐어. 토지가 바다가 된걸 측량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한다는 게, 왜? 합병하고 지목 변경 아니니까. 왜? 토지 전부가 됐는지 일부가 됐는지 측량을 해봐야 된다는 게. 그건 수수료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안 받는다는 게. 그거 받지 말지. 바다가 땅에 놓고 또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수수료까지 받아놓으면 측량 수수료 받으면 뭐 난리가 나지. 그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4번은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할 때는 그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나? 자,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뭐예요? 복원하고 현황 있죠? 그래서 왜 그랬어요?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시도지사가 나오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자, 시 도지사가 나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나오는 거 뭐예요? 시장 나오는 건 승인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승인 받는 게 반지 축척이라 그랬죠? 반지 축척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는 지적 정리까지는 이거 이게 이제 뭐예요? 무조건 반지 축척만 내면 돼. 근데 측량 부분에 오게 되면, 측량 부분에 오게 되면 뭐, 이거 왜 된다는 게? 사막도. 사막도 이상은 뭐예요? 사막도 이상은 뭐 하나? 검사 하나. 뭐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적 삼각 측량, 지적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자 쪽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 뭐라고? 삼각. 이 삼각 측량, 지적 삼각 측량이라, 지적 뭐예요? 개발 사업 쪽에 지적 확정 측량 있죠? 이 지적 확정 측량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특히 검사를 받아도 누구한테 검사 받으라는 게예요. 시 도지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된다. 미만일 때는 소관청에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 도지사가 측량 부분에서는 여기서 나온다는 게예요. 사막도 이상, 사막도 이상. 근데 이제 복현이는 뭐예요?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왜 그러는 게니까. 측량에 가서는 그 시도지사가 남은 뭐예요? 사막도 이상일 때 사막도 이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어디에 그거 4번은 당연히 뭐예요? 그게 옳은 것이고 5번은 뭐예요?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할 때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정학적 측량인 경우 있죠? 경우에 소관청에 검사받아야 된다. 가로고 거기 뭐라 했어요? 이상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사막도 이상이라는 게 이상일 때는 소관청이 아니라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45번에 옳은 거 그랬는데 옳은 거 보시면 자, 지적 측량은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일필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고 평파부터 해서 어디 수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아까? 그리 틀렸고.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거기 뭐가 나왔어요? 시도지사 나왔죠? 시도지사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뭐예요? 반지 축척도 없고 사막도도 없죠. 삼각 측량도 없죠? 없으면 이건 뭐예요? 소관청이야. 그래서 항상 이제 측량 부분에서는 이제 뭐예요? 반지 축척만 보면 안 되고 모두 봐야 돼, 이제. 삼각 측량 있죠? 이것도 한번 봐라는 게. 지적 측량 문제가 아니면 반지 축척만 보면 되는데, 측량 문제 나오게 되면 이제 뭐예요? 뭐를 보라고? 삼각 측량. 그게 있나? 그걸 확인하라는 게.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이건 소관청이다. 그다음에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따로 측량해서 결정하지 않는다. 아니게. 그럼 4번은 뭐예요? 공부에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및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그랬죠? 진짜 측량하지 않는다면 틀리지. 왜? 측량은 아까 뭐만 안 한다 그랬어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만 측량하지 않지. 그러니까 지적 공부 복구할 때 측량하나? 그거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가 아니라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 아니면 왜? 아, 공부 이거 대장이 불에 탔어. 아, 토지 대장이 불에 탔어. 이거 공부를 대장을 다시 복구하려면 대장에는 뭐가 있어? 면적이 있으니까. 다시 측량해야 되겠지. 면적을 다시 하려면. 그럼 축적 변경은 측량해야 하네요. 생각하지 마. 눈동자가 위로 올라오면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무조건. 뭐만 안 한다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만 안 한다니까. 그 얘기 지금. 자, 그러면 등록 사항을 고쳐. 잘못돼갖고 등록 사항을 뭐 한다? 정정한다 그랬죠?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측량한다, 안 한다? 그래, 하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거야, 단순화. 그러니까, 그러면 측량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걸다 외우려고? 그건 미련한 짓이지. 그안 하는 것만 딱 외워놓고 나머지 딱 머릿속에, 아, 다 측량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자, 2번이 그거, 자, 3번이 측량, 4, 자, 측량 다 하고, 그 다음에 5번이 뭐예요? 그 기준점 성과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답사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걸 만약에 뭐예요? 이런 걸 설치한다는 게 기준점들을 설치한다는 게. 그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일단은 어디 어느 지역에 가서 설치한 거지?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해요. 그다음에 준비를 먼저 가요. 답사를 준비를 먼저 해. 답사를 먼저 가요. 준비하지. 답사부터 가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고 답사를. 이건 순서가 틀릴 리가 없어요. 답사 가죠?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점하고 뭐라고? 조폐야. 이 선점이라고 하는 건 찜하는 거야.
내가 요 위치에, 요 위치에, 내가 요 위치에, 내가 경선과 유선 요 위치에 뭘, 이 균점을 설치하겠다 뭐예요. 이렇게 찜하는 게 이게 선점이에요. 근데 여기다 찜해놓고 싹 돌아서면 뭐예요? 까먹죠? 그래서 우리가 산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그 말뚝 있죠? 말뚝 박아놓고 사각형으로 된 나무에다가 말뚝 박아놓고 이 빨간 이렇게 깃발 이렇게 꽂아놓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조폐야. 그럼 측량 기사시험 같은 데는 이걸 또 순서를 물어봐. 순서 물어보는데 잘못해서 순서 물어보는데 다른 거 순서가 뭐예요? 틀릴 리가 없지. 이것 때문에 그 이것 때문에. 그럼 이게 시옷이 먼저야? 뭐보다? 지읒보다. 뭐가 먼저라고? 시옷이 먼저야, 지읒보다. 시옷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선점, 조표, 그다음에 성과표 작성. 5번이다. 그다음에 46번은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어요. 그럼 적부심사는, 우리가 적부심사는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이 지적위원회 때 중앙지적위원회예요.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자, 위원회는, 자, 보세요. 중자를 보세요. 중자를. 하나, 둘, 셋. 네, 다섯. 이 다섯 개를 심의 의결해. 몇개 심의 의결한다고? 다섯 개를 심의 의결해. 그게 뭐냐면 중앙의 지적에 관한 정책 개발을 하고, 뭐에 관한, 지적에 관한 뭐예요? 정책을 개발 연구하고. 그다음에 지적에 관한 정책 개발 연구하면 뭐예요? 지적 측량. 측량 뭐예요? 측량 기술을 개발해야 돼. 에? 그럼 기술 개발하려면 측량 기술 개발하려면 뭐예요? 기술자를 뭐 해야 되고? 기술자를 뭐예요? 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머리 검은 짐승 키우지 말라고. 머리 짐승 키우다 보면 뭐예요? 아,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이라니까 요즘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 색깔을 노랗게 하고 애들이 그러는구나. 아, 까맣고 머리 그 기술자를 양성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이거 징계해야 돼, 징계. 기술자 양성. 그래서 뭐래도 개요라는 게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해서 뭐예요? 기술자 양성과 징계라는 거. 이게 답으로 최근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적부재심사예요. 오로지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적부심사만 해. 근데 이 지방,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적부 뭐라고? 재심사예요, 재심사. 재심사. 그래서 이 앞에 정책 개발하고 측량기술 연구하는 건 이거 상관없고, 이거 뭐라도, 이세 가지라도 보라, 세 가지. 오로지 지방지적위원회는 뭐만 한다고? 적부심사만 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먼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36 아니면, 36 아니면 뭐라고? 37박 쓰고 간다. 37박 쓰고 간다. 그래서 회부 날짜 30일, 심의결 60일, 여기서 안 되면 뭐한번 연장이 뭐예요? 30일. 심의결 끝나면 뭐예요?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까지 통지해 주는 게 며칠? 이게 7일. 그다음에 적부심사는 90일. 이거 보고 날짜부터 한번 외워보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사람을 뭐라고? 거쳐서 이 사람을 거쳐서 어디에?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거. 항상 어디에 청구한다고? 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거, 위원회. 그래서 만약에 적부심사를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그거 틀린 말이야. 적부 재심사를 뭐예요? 국토교통부장한테 청구한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자, 몇 번에, 자, 46번에 옳은 거 했을 때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시도지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시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게 누굴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 적부심사에는 뭐예요? 시도지사가 나오는 거이고, 이것도 반지축적이 아니라, 적부심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기 하게 되면, 그 외울 게이 시도지사에는 세 개예요. 반지축적, 사막도, 그 다음에 적부심사. 반지축적, 사막도, 적부심사.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개? 여섯 개. 그 나머지는 다 소관청. 간단하죠? 이건 꼭 시험에 나와요. 나오니까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2번은, 자, 30일에 뭐라고 회분하죠? 30일 동그라미 치고 아랫줄에 회부 있으니까 30일 회부. 그 다음에 3번에, 자, 3번에, 그 회부한 날부터 뭐예요? 어디?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역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회부한 날부터 심의결하는데, 심의결은 60일이에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한번 연장이 30일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시도지사는 뭐예요? 회부를 받았죠? 그 지첩시가 아니라 7일 이내에 심사청구인과 이해관계까지 통지해주죠? 그게 7일이야, 7일. 그 다음에 5번은 몇 틀렸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을 맞는 거 그랬는데, 자, 맞는 거 그랬는데, 거기,
자, 1번에 지적측량 적후심사 청구사항의 심의계로 해서 지적소관청 소속의 지방주주견이 된게 아니라 시도의 시도. 어디에? 시도산하에, 시도산하에 지방주주, 자, 위원회를 둔다. 시도. 그러니까 지적측량 적후심사 나왔으니까 시도이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시도이사는 지방주의견의 의견을 송부한 날부터, 자, 30일이 아니라 며칠을 했어요. 7일. 며칠? 7일. 그 다음에 거기에 3번은, 자, 3번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인 게 아니라 아까 거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지방지역위원회가 적부심사를 할 때는 위원장과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에 서명한 날, 전원이 서명한 날이 서명날이란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서 지체 없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주면 이 시도지사가 7일 이내에 자 심사청구 및 이해관계 통지한다 그랬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 소관청은 적부심사 아니면 뭐 적부재심사 의결 사본을 송부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 공부를 뭐 경계를 고쳐야 되겠죠?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저 정지하는데 이해관계에 승낙서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해관계도 열받으면 우리가 적부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야. 누구? 토지소유자. 또 이해관계. 그다음에 뭐예요? 지적측량 수행자. 그러니까 저 고칠 때 이해관계에 승낙서가 필요 없어. 그 사람도 열받으면 이 있으면 뭐 하면 되니까. 그 사람도 뭐예요? 적부심사를 청구하라. 그 얘기다. 그래서 여기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때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왜? 이해관계도 뭐예요? 이의가 있으면 뭐 하면 된다고?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그죠? 자, 넘기세요. 등기법입니다. 자, 등기법인데, 거기에 뭐라고 옳지 않은 거 있죠? 우리나라 등기제도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인상 피시고. 그래서 지금 요새 1년 동안 어떤 분 학원 다니라고? 여기 지금 있죠? 여기 눈썹하고. 그 다음에 뭐, 눈 있죠?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암이 있죠? 암이. 여기가 이렇게 뇌천자가 돼, 뇌천자. 하도 이렇게 끼고 저기 해갖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생긴 저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주름은 안 생기고 뭐 이거 여기가 뇌천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찡그려갖고 그죠? 이거 돈 들어가잖아 이거 하려면 이거 그죠 이거 여기다 뭐 스카치 테이프 붙여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 자, 1번 뭐예요? 옳지 않은 걸 써. 1번 어디에? 자, 신청 정보 및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기인청에 각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는 이해하죠? 이 말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신청 정보나 등기 기록에 부동산 등기 표시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뭐 하지 않아, 이거? 일치하지 않어. 그럼 등기를 뭐예요? 각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이게 지금, 자, 2010년도 승진시험이야. 그런 사항이 그 각하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되어 있어요? 잘 나가다가, 아니, 등기처 봤더니 29조에, 29조 있죠? 29조에, 그게 10호인가? 여기 써있지. 뭐라고 써있냐면, 등기 받았는데 등기관이 봤을 때, 뭐하고, 아,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지.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그러면 이 대장에는 소유권이 갑이야. 등기부는 소유권자가 을이야. 등기관이 받아보니까 소유자가 틀려. 각한다, 받는다, 등기를. 일관성이 있어서 좋은데 그거는 받아야 돼. 왜냐면 소유권이 바뀐 거를 얘네 등기관이 보내줘 갖고 정리해야 되는데 지네가 안 하고 뭐예요? 틀린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받아. 근데 표시사항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안 받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촉탁하는 건 받아. 왜? 지적소관청이 왜 그러냐? 소관청이 대회로 바뀌었는데 뭐예요? 촉탁을 하잖아. 고치라고. 그거는 받아. 근데 개인이 해오는 거는 안 받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게 규정이 각하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가 아니라 뭐예요? 각하 규정이 있다. 이거 내가 만들어낸 문제야? 아니면 국가에서 만들어낸 문제야? 국가에서 승진시험으로 된 거야? 만들어낸 문제야? 이런 거 보라는 게 처음 보잖아. 이런 거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거 보자는 게 그런 거.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한 번도 보지도 않은 걸 갑자기 이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지.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게 규정이. 그래서 표시사항이 토지 표시 이상이 일치하지 않는 건 원칙이 뭐라고? 원칙은 각하야. 근데 소유권이 틀린 거는 받아줘야 돼. 왜냐면 소유권이 틀린 건 소유권이 틀리면 보내줘갖고 소유권 바꾸라고 보내줘야 되는데 니네가 안 해놓고 등기도 안 받으면 안 되지, 그거. 그 얘기야, 지금.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구분한다. 맞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리자와 등기부자가 공동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률에 다른 규정이 뭔데? 아, 보존등기나 뭐예요? 상속등기는 뭐예요? 단독으로 하라고. 그렇게 법률이 다른 규정이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해서 등기법상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서면을 제출된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가 여부를 뭐예요? 그것만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죠. 그래서 뭐만 심사한다고? 서류만 심사해요. 그러면 만약에 등기관이 여기 저이 종천동에 살아. 이 아파트 앞에 사는데 아파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 근데 하루는 등기를 보고 있는데 등기인청이었는데 그 부동산이 뭐 시가가 예컨대 만약에 10억이야. 근데 저당권 등기에 회오는데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채권 최고액이 11억이야. 응? 그 등기 받아야 돼요? 각하야 돼요? 그거 심사할 권한이 없다니까 받아야 돼. 응? 무조건. 그 얘기하는 거지. 서류만, 서류가 맞으면 뭐예요? 받으라는 게. 그 다음, 자, 5번. 성립요건을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법률 규정이죠? 등기 안 해도 물권대조약이 생긴다 써놨죠? 그래요.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다. 자, 49번은 별표합니다. 49번은 별표예요. 왜? 부기등기. 49번, 50번 별표. 부기등기. 부기등기 형식이 아닌 거 써놨죠? 그래요. 일단 1번을 딱 봤어요. 내가 딱 1번을 딱 봤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1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를 하지. 그게 답이야. 그게 중요한 얘기지. 말소등기가. 그런지 그 가등기가 안 되지 요새. 에? 아, 가등기는 1차 보는 게 아니라 2차도 가등기. 아니, 등기법에 제일 어려운 게 구분건물하고 가등기인데. 어렵지 않아. 응? 아, 패스하면 안 되지. 왜 패스 가등기를 하면 되지. 아니, 여튼, 무슨 권리를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는 항상 뭐로 하는 거야? 주등기로 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아니,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지, 등기법에서. 지적은 외우면 돼, 그냥.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건 같아, 여기까지는. 그 D가 이제 목적이 뭐로 나오냐,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라고 써 있느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뭐 이전 등기라고 써 있느냐. 아니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뭐예요? 말소등기 하느냐. 이 목적을 잘 보라네, 뒤, 매 끝말을. 그 말소등기 이건 주등기라는 거고.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이건 부기등기라는 거고. 왜 소유권이 아니잖아,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면 주등기니까. 이건 가등기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가 주등기면 이 가등기도 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추등기를 하는 거지. 그래, 그 얘기하잖아, 지금. 아, 충분히 가능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뭐, 하면 다 되는 거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그 앞말이 중에, 끝말이 중에. 끝말이 중요해야 되니까. 무슨, 뭘다 해주겠다. 손도 하나 하면 별 따다, 다 쓸데없는 얘기야. 끝에, 그러고 나서 결혼하면 안 해. 그게 그 기본,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일부 몰지각한 남자들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끝에 목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끝에 목적이. 소유권이라는 게 빼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없어. 창작하지 말라니까. 과학이 아니라니까. 자, 그럼 봐봐. 소유권. 물권이 다섯 개 있어.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물권 다섯 개야. 등기 목적은 여섯 개야. 소재. 아, 저. 보전. 물론 뭐예요. 갑구에도 다섯 개고, 을구도 다섯 개. 보전은 갑구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을구는 설정 등기. 을구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럼,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소멸 중에는 우리가 이제 뭐예요? 표제분은 멸실 등기고. 갑구, 을구는 뭐예요? 자, 이렇게. 소멸은, 표제분은 뭐라고? 멸실. 갑구을구하고 말소. 첫 문제야. 압류 갖춰봐. 자, 소유권에 관한 보존등기, 추등기. 소유권에 이전등기, 추등기. 소유권의 설정등기는 없어. 설정은 을구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럼 소유권에 보존등기, 추등기. 소유권에 이전등기, 추등기.
소유권의 변경, 이거는 항상 부기등기. 원칙이. 근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하는 거. 원칙은 부기등기. 그럼 소유권에 뭐라고? 마수등기, 주등기. 소유권에 압류, 감류, 가처분, 주등기. 앞에 소유권자, 이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나오고 세 글자 나오고 뒤에 목적이 붙으면 못 빼놓고는 변경 빼는 건 다 주등기야. 어? 이게 다 원리가 이해되면 뭐를 외워? 다 이해되는데. 근데 그 원리가 그 몇 개월 내에 이해가 되겠냐고. 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아, 지상권에 설정등기는 뭐예요? 누가 설정해 주는 거야 이거? 소유권자가 설정해 주는 내 땅에다가 지상권은 소유권자가 설정해 주잖아. 주등기지. 근데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뭐예요? 지상권자가 설정해 주니까 그 주등기 아래 부기등기 해야 되겠지. 근데 이 원리를 다 이해를 하겠냐고. 이해를 하면 뭐로 외우냐고. 이거 다 이거 그려놓고 다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외우는 거야. 뭐라고 외우자고? 부기등기는 자, 누가 부표가 등표가 뭐예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전산상으로 이전했다고. 등기명인의 표시변경등기.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권리질권 판매특약등기. 그거 외우라는 게, 그거 외워야지. 외워야 된다니.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이런 자 주등기 부기등기 가는 건 주부 권변경은 말의 적가로 처분했다. 이 처분제한 등기는 뭐에 관한 거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 등기 주등기라고. 이런 뭐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니까 을구는 뭐로 하라는 게 부기등기를 하라.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하라. 왜 을구는 뭐에? 을구는 1번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럼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주등기로 가압류 들어가면 가처분 들어가면 이 주등기로 가처분은 누구 건지를 모르지. 누구에 대한 가처분인지 모르니까 뭐로 하라는 게 이거 1-1번 2-1번 이렇게 하라는 게요. 이건 시험제 중요하니까 외워야지. 그 외우라는 거 줬잖아 그거. 이거 외우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왜 답이 외우면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거기 이게 뭐예요? 자 뭐라고 49번에 1번인데 2번은 뭐라고 권리변경은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그렇지. 없으면 주등기고. 그렇게. 그 다음에 3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래 약정이면 무조건 잘 안 해. 저렇게 알고서 만약에 이렇게 틀리게 되면 그건 가슴 아프지. 가슴. 저기 세종시 호수는 중간에만 1m가 넘는 거예요? 가에는 발 담그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깊죠 거기도? 내 생각에는 거기 고기도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아 그래서 그럴 것 같아. 이거. 아니면 일산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고기 많을 것 같아. 왜냐면 지방이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냥 인공적으로 호수만 만드는 거 지금 트여 있어요? 하천에서 누가 오고 그래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안 가본 거지 지금? 아 끓여 올린 거예요 물을? 하여튼 저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소주 한 잔 먹고 자 자 거기 약정 때문에 약정과 특약은 무조건 부기등기. 약정과 특약. 그 다음에 자 거기 가등기 나왔잖아요. 그 뒤에 맨 뒤에 가등기가 써 있잖아. 근데 앞에가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가 뭐로 하는 거니까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를 봤을 때 이렇게 여기 비교해 보자는 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저 소유권 이전이잖아. 저 전세권 뭐라고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 한 거야 이거 가등기 했잖아. 맨 뒤에 가등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라고 이게 본등기가 이전등기가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뭐라고 부기등기고 이거는 이전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주등기를 한 거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뭐라고 주등기한다 그런 얘기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세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뭐예요 이전등기 이 얘기예요. 이건 이전등기니까 이건 뭐로 해야 돼? 이건 부기등기야 무조건. 이거 앞에 걸고 그냥 소유권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이전등기는 뭐로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니까 뭐가 아니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뭐예요? 이게 아니면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이 아니면 다 뭐라고 이거? 이건 무조건 부기등기야. 따질 것도 없다니까. 근데 가등기라고 써 있으면 이제 따져보자는 게 이거. 이 주등기가 이전 등기니까 이것도 뭐예요? 주등기를 해야 되고 여기 뭐라고 여기에 이제 가등기라고 돼 있으면 이건 뭐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게 뭐예요? 부기등기니까 이것도 뭐로 하라고?
부기 등기 하라. 그런 얘기 지금. 어? 근데 이전 등기라고 써 있으면 다 무조건 뭐로 하는 거 그냥. 소유권. 그래요. 소유권이 아니면 다 부기 등기 되니까. 소유권이 아니면 다 부기 등기. 소유권 요거 다섯 글자 요것만. 요것만. 이전 등기 목적 이전 등기 요것만 주등기 되니까. 이전 등기란 단어. 이전 등기란 단어 앞에 소유권이 요것만 주등기고 나머지 무조건 다 부기 등기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제, 이렇게 아는 거 같이 대답해 놓고 집에 가면 또 아무 생각 안 나고 지금. 어? 지금 몇 번 풀었냐면 50, 지금 49번 풀고 있지? 아니, 49번에 4번 그 전세권 이전 총권에 가등기 때문에 하는 거 있는 거지. 그 전세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뭐라고 부기등기고. 근데 5번은 말세복 등기는 전부는 주등기인데 일부는 뭐니까? 부기등기. 그래서 여기 부기등기 형식이 아닌 건 몇 번? 1번이다. 그 다음에 50번은 자, 별표해주시고 다음 중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거랬어요. 그 이게 능력시험이에요. 16년도 능력시험인데. 자, 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원 하급직 있죠? 법원 9급, 8급, 7급, 6급 있죠? 그 사람들, 7급, 그 사람들 자체 내 승진시험이 그게 능력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6급인 사람이 5급으로 가는 게 사무관이잖아요. 사무관 승진시험이. 그게 아까 48번이 그 사무관 승진시험이라는 거예요. 48번. 자, 50번은 능력시험인데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거 그랬으니까 거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는 것은 전세권자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자 저당권 이렇게 이런 얘기니까 자 방금 이게 지우고 있는데 이 등기부상에 1번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자기 땅에다가 을이란 사람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지금 1번 지상권을 전세권을 뭐예요 설정해 준다 이게 설정해 이 설정하는 사람이 갑이 설정자야 이 사람 우리가 소유권자라고 얘기하고 설정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소유권자가 설정해주니까 항상 지상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이게 뭘 하는 거야? 이게 주등기야. 근데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갖고 병이라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이 등기 아래 1-1번. 그 1번 뭐 1번 지상권에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등기다. 그런 얘기야.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소유권자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준 거예요 지금 지상권자가 해준 거니까 이건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부기등기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등기 지역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이렇게 앞에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건 뭐로 하는 거 이거 소유권자가 해주니까 그건 주등기야 기본이 근데 이건 뭐라 뭐 해준 거 이거 지상권부 저당권 지상권자가 해준 거니까 이건 당연히 부기등기다 아니게 지상권자가 해준 거니까 소유권자가 해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50번에 2번에 뭐 이거 1번이 답이고 2번은 뭐 아까 승낙서가 없다 그랬죠? 있으면 부기인데 없으면 업주죠? 권리변경은 승낙서면 주등 자 없으면 뭐예요? 주등기고 그 다음 3번에 자 소유권연등기와 동시하는 신탁등기 신탁등기 있죠? 신탁등기를 뭐와 같이 하니까? 이전등기와 같이 하니까 같은 하나의 순위번호에 이전등기와 같이 쓰니까 주등기지 주등기 그 다음 자, 거기 소유권연 총권의 가등기와 본등기, 그죠? 이전등기, 본등기가 이전등기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뭐라고? 주등기고.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이니까.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무조건. 그러면, 갑구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로만 한다. OX. 잘 나가다가 끝날 때 되니까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해. 그래서 내가 지적법을 빨리 끝낸 거야, 지금. 빨리, 지금 이거 한 자리라도 더 하려고, 지금. 1번. 자, 소유권 이전등기, 갑. 2번. 소유권 이전등기, 을. 2-1번. 환매특약. 가. 그 다음에, 자, 을이라는 아저씨가 조카한테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병. 그럼 지금 이 갑구에 살아있는 효력 있는 권리가 뭐냐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을 얘는 뭐예요? 환매권 채권자. 얘는 뭐라고? 채권자 가등기권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만약에 4번에서 가처분 등기를 만약에 했다 4번에서 그럼 이 4번 가처분 등기는 을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갑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병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그래. 얘가 소유권이니까. 그럼 그러면 뭐야? 가등기 병에 대한 가처분 하려면 뭐로 해야 돼? 그래, 3-1번 해야 된다, 3-1번. 그러면, 갑에 대한 가처분 등기 하려면? 2-1-1. 그 얘기야, 2-1-1번. 이 갑구에는 꼭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중에 환매권이나 채권이 있으니까. 이게 이해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소유권에 관한 것만 주등기야. 소유권이 아닌 건다 무슨 등기라고. 부기등기하고. 그 얘기 지금. 응? 그래. 요때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이해가 되면 한몇점 올라가야지. 응? 자, 51번까지는 하겠습니다. 아니, 뭐 51번까지, 그죠? 거기, 50번에 그래서 거기, 가처분 번역. 51번 별표합니다. 이것도 2016년 능력인데, 능력시험인데, 다음 중 4번에 올고된 권리 중 등기법에서 할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써 있죠? 아, 이거 별표할 것까지는 없다. 51번은 별표하지 말고, 그냥 세모만 해주세요, 세모. 그렇게까지. 별표까지는 아니다. 별표하는 건 되게 늦게 하고, 지우라는 건 되게 빨리 지우는 것 같아갖고. 자, 보세요. 모두 몇 개인가 할 때,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안 돼. 부동산 환매권은 등기해야 돼. 근데 부동산 질권은 들어봤어요? 동산 질권 들어봤지. 그 등기 자체가 안 돼. 그러면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아, 부동산 질권은 못 들어. 권리 질권 들어보지 않았어요? 권리 질권. 그래. 근데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권리 질권.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는 해보자는 게 이거. 그러니까 동산 질권은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돼. 권리 질권이 된다는 얘기지, 부동산 질권이 되는 건 아니야. 그거래요. 한 번도 모르잖아, 이거. 그래서 한 번이나 봐봐야지, 그래도. 이것도 2016년도에 나왔던 게, 16년도에 있고, 능력시험에, 법원직 쪽에. 그러면, 채권담보권은 되지. 당연히 되지. 그 다음에, 부동산 사용 대차권 안 돼. 부동산 점유권도 안 돼. 되는 건 뭐예요? 니은하고 니은하고 몇 개만? 두 개만 돼, 두 개. 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좀 풀어오셔야 돼. 응? 풀어오셔야 되겠고. 그리고 풀어오시고 그 모르는 거 옆에서 체크해갖고 와. 제가 모르는 건 저기 해야 되니까. 다 모르기는 짬밥 있지. 수고하셨습니다.